광주 중앙공원 일지구 사업 조정안이 논란 끝에 두 달 만에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중앙공원 일지구 개발행위 특례 사업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두 달 동안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결론을 내자며 회의는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쨌든 결론을 도출해서 중앙 일지구 사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7명의 위원 가운데 26명이 참석할 만큼 회의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고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끝에 조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조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겨 심의가 의결됐습니다. 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은 지난 6월 광주시가 후분양과 평당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의 사업 조정안을 확정했지만 사업은 두 달 넘게 공전 중이었습니다. 평당 분양가 등의 문제로 위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두 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재심의 결론이 나왔고 사전 검토위라는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지속했지만 위원들 간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용섭 시장이 지지부진한 도계 위에 유감이라는 이례적으로 강력 메시지를 내며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중앙공원 일지구는 앞으로 교통 영향 평가 등 남아있는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지역 10개 민간공원 특례 사업 가운데 중앙 일지구와 중해지구 두 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들은 토지 감정 평가를 완료해 늦어도 연내에 토지 보상 마무리 지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